Times. 좀 늦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블랙핑크에 푹 빠져 있습니다. 네, 버즈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엄청나게 잘하더만요. 최고의 아티스트죠. 네, 지금 우리나라 현재 그 가수들 유튜브 채널 중에 네. 단일 채널로서 회사 채널 말고 단일 채널로서는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게 블랙핑크고요. 전 세계에서도 몇십이 안에 드는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채널입니다. 심지어 방탄도 6천만 명인데 네. 블랙핑크는 7천만 명입니다 현재. 대단하죠. 네. 아 그럴만하더만요. 그렇습니다. 뭐 엄청 막 날라다니더만. 뭐 블랙핑크가 정말 뭐 한번 신곡을 냈다 하면은 네. 뭐 뮤직비디오 뭐 몇억 찍는 건 진짜 일도 아니고. 아니고 예. 네. 뭐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아티스트가 방탄뿐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블랙핑크도 거의 그 정도의 그 인지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블랙핑크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블랙핑크 멤버 중에 태국 멤버가 네. 있어요. 근데 그 이제 리사. 네. 동남아 쪽에서는. 네. 그 자국의 멤버가 케이팝의 일원으로 있다라는 거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데다가 그리고 워낙에 좋아해 줄 만한 인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태국에서 그 수많은 그 팬들이 케이팝 이제 시장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더더욱이나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동남아 시장을 공략을 한 게 진짜 주요했던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은 방탄은 순수 한국인들로만 구성된 구성되었고. 사실 요즘 K-팝들은 워낙에 다국적 팀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팬 확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는데 참 공교롭게도 방탄은 아예 외국인 멤버가 없는데 그렇게 됐다는 것도 참 신기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이제 국적도 점점 더 다양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인도네시아 멤버가 처음으로 또 K-팝 우리나라도 또 들어오게 됐고 점점점 다양해지는데 네, 앞으로도 이렇게 정말 그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네, 콘텐츠 강국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멋진 아티스트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블랙핑크의 어떤 곡에 꽂히셨나요? 다. 전곡 다 멋있죠. 예, 다 멋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 세 번씩 봤습니다. 각 곡을. 아 그렇군요. 예. 다 이제 뭐 유튜브에서 이제 뮤직비디오로 보시는 거군요. 예. 네, 멋있죠, 블랙핑크. 그렇습니다. 멤버 이름이 바로 툭툭 튀어나오시는 거 보니까 예. 뭐 안 들어보시게 하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블랙핑크가 이제 K-팝 예. 가장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예. 이제 그걸 K-팝인가? 이제 이렇게 네. 왜냐면 이제 뭐 우리나라의 어떤 생각해 보자면은 K-팝이 컨츄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컨츄리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세련된 팝들이 한국식으로 개량이 된 그런 그렇죠. 모델들이 그렇죠. 아닌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K-팝이라는 네. 이름에서 팝이 빠질 수가 없는 그런 건 건데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컨츄리라는 개념으로 할 만한 것들은 예를 들면 뭐 민요라든가 국악이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게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컨츄리 장르를 뽑자면 뽑을 수가 있겠죠. 미국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컨츄리라는 장르는 사실 그 컨츄리는 미국의 컨츄리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미국. 네. 미국밖에 없죠. 미국의 그런 음악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음악이 이제 컨츄리인 거고 그거는 이제 그래서 가장 미국적인 음악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컨츄리가 오늘은 저희가 뭐 시작을 K-팝을 해봤습니다만 가장 또 우리 한국이나 자랑스러운 아티스트에서 가장 미국스러운 아티스트로 또 예. 이야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티스트가 받은 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6년 58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최우수 아메리칸 루츠 노래상을 받았어요. 미국의 뿌리를 둔 네. 아메리칸 루츠 노래상 그리고 아메리카나 앨범상 뼛속까지 미국인이라는 얘기죠. 아, 그렇죠. 네. 미국한 예. 미국인이 미국한 노래를 부르는 네 바로 그런 아티스트 제이슨 이스벨입니다. 이 멕시코 건데? 근데 맥팬이네 잠깐만. 얘 좀 거시기한데. 아 이상하네. 예, 네. 이 사람 참. 아 뭐 그렇습니다. 네, 뭐 북미 대륙이니까. 그렇죠. 네? 뭐 K-팝 뭐 만드는데 다 뭐 메이드 인 코리아 갖고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79년생이고요. 2007년도에 데뷔를 해서. 뭐 거의 블루스 포크죠 네. 포크와 컨츄리 쪽에서는 뭐 가장 지금 뭐 각광받는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는 제이슨 이즈벨.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스펠을 보다 보니까 네. 제이슨 이즈벨 그래서 제이슨은 종이다 벨이다. 네 벨이다 네. 이런 비슷한 게 그런 게 있죠. 프랜시스 베이컨 프랑스는 베이컨이다. 아, 네, 그 프랑시스 베이컨. 네, 서양 철학자 프랜시스 네. 베이컨. 네. 네, 프랑스는 베이컨이다의 명언을 남겼던 프랑스 is 베이컨, 제이슨 is 벨.
자, 오늘 맥펜의 커스텀 텔레캐스터 243만 9천 원. 가격이 오우.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맞네. 네, 근데 또 이 가장 미국스러운 그 장르가 컨츄리라면 가장 미국스러운 기타는 텔레가 아닌가?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어차피 이제 뭐 이게 솔리드 바디 기타의 원형이 됐었던 그러니까, 네. 네,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가장 뿌리 깊은 네, 그런 컨츄리에 잘 어울리는 기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스펙 살펴볼게요. 근데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 네. 네. 98cm, 무게 3.56kg, 두께는 44+2 mm, 12프렛 뒤뚤레는 74mm입니다. 엘더의 로드온 피니쉬,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4개는 메이플의 네, 미드 60년대 C쉐입, 네, 60년대 중반 C쉐입 넥, 로드원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역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이고요. 신세틱 본넛, 너트너비 42mm, 로즈우드 지판의 지판 공률 반지름은 7.25인치 184mm 반지름으로 가장 빈티지한 공률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내로우 톨프랩, 스페셜리 보이스드 제이슨 이스벨 텔레캐스터 싱글 코일 픽업 2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웨이 픽업 셀렉터고요. 브릿지는 3세들입니다. 3세들 모디파이드 빈티지 스타일 스트링 스루바디 텔레 컴펜세이티드 브라스 배럴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 제이슨 이스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뭐 더 하고 넘어가자면은 그때 이제 아메리칸 루츠 노래상을 받았던 그 곡이 If We Are Vampires. 네, 우리가 뱀파이어라면 네, 그게 뭔가 약간 딱 노래만 들으면은 좀 장난스럽거나 사실 네. 독특한 감성의 그런 음악일 것 같은데 들어보면 굉장히 감성적인 사랑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우리는 언젠간 결국 죽을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뱀파이어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죽음이 농담이라면 그럼 얼마나 좋겠는가. 아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감성적인 네. 밥 딜런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밥 딜런이 어떻게 보면 가사를 연구하는 무슨 대학의 과가 있을 정도로 그렇죠. 정말 엄청난 그 정말 음유시인이라는 말에 가장 잘 어울리는 아티스트로서 한 평생을 살았는데 그 밥 딜런의 영향을 받은 또 최고의 또 컨츄리 포크 아티스트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뱀파이어라면 그 밑에 그 유튜브 들어가고 그 곡 밑에 달려 있는 댓글을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 소중한 사람을 잃은 사람들이 이 곡으로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았는지에 대한 그런 댓글들을 되게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좀 마음이 좀 짠해지는 제목 보고 되게 신기한 노래인가 보다 하고 들어갔다가 약간 감동받고 나온 그런 노래였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아이 좋다 이거. 팬댐프랑 찰떡궁합입니다. 굉장히 이게 훅훅 들어오네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텔레치고 아주 공격력과 피지컬이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아요. 네, 그런 느낌. 마샬로 바꿔보겠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짱하네요. 예. 오, 좋다. 듀얼리스트고요. 마음에 듭니다. 레드락.
관여를 온몸으로 거부하는군요. 네. 어 근데 개인량 자체가 많은 거는 아니지만 어우, 그 공격력 자체는 네. 아주 네, 쭉쭉 뻗는 네, 싸움이에요. 펀치감이 좀 있어요. 네. 마샬 게일이고요. 어우 시원해. 멋집니다 사운드. 어, 이것도 메이킹 한번 해볼게요. 이게 잘 먹을 것 같아요. 메이킹 잘 될 것 같습니다. 가운데로 놓고요. 깨끗해. 오 좋아. 네. 어 사운드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텔레에 비해서 훨씬 재료가 많습니다. 네, 어 EQ 대역도 상당히 넓게 넓어요. 펼쳐져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사운드 자체 뭐 펀치감이라든가 볼륨 레벨 자체도 꽤나 높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텔레에 좀 약간 그 공격형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네,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장갑도 두텁고요. 네, 뭔가 예, 약간 예, 많이 장비를 예, 풀 장비를 장착하고 예. 지금 내보낸 느낌이에요. 자 그럼 컨츄리 예. 느낌의 느린 컨츄리 느낌의 포크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2, 3 좋다. 재밌네요. 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모니터 잘 해봤고요. 제이슨 이스벨 아주 강렬한 텔레 크림 더블 바인딩 오그 스타일 텔레캐스터 로드원 에이징. 근데 메이드 인 멕시코. 멕시코 네. 예, 좋습니다. 가장 미국스러운 사운드를 멕시코에서. 멕시코에서 네.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아,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K200 장갑차 장갑 강화형 이렇게 네, 장갑 강화형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북미 합작 텔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북쪽에 감성을 다 담고 있어요. 네. 미국적인 감성, 멕시코의 감성 네.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높이 올라가면 춥고, 네. 밑으로 내려오면 북미 대륙이 더울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다 갖추고 있어요. 다 갖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멋진 사운드. 오랜만에 네. 조금 기타 나오네요. 강렬한 네. 그 북미의 미국과 멕시코의 감성을 두루 가지고 뭐, 있는. 여기 요 마크가 있네요. 이 사람 제이슨 이스벨 마크가 있나 봐요. 네, 제이슨 이스벨 이뻐요. 좋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자, 바로 스쿼드 한번 돌려볼게요. 예.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8,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6, 평점 74점 나왔고요. 오호. 저는 사운드 29, 더 많이 주네.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6에서 총점 74점. 네. 이게 사운드 1점 차이 나고 편의성 1점 차이 나서 결국에 동점입니다. 네, 74점. 그냥 고정 그 편의성 15 들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사운드 장갑화가 그렇죠. 사운드의 활용도가 높아가지고 하나 더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스트레시 받는 점수가 한 16 정도 나오게 되죠. 거기다 뭔가 활용도가 높게 되면 뭐 한 17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텔레에서 지금 뭐 편의성이 16이면은 정말 네, 잘 받은 거. 텔레가 어떤 그런 구조적인 사운드 세팅의 한계상 17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 네네네 그렇습니다. 뭐 막 그 뭐 컴퓨터 전환 대고 뭐 어쩌고 대고 1펜 뭐 이런 거 17 나올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텔레에서의 편의성 16이면 상당히 높은 점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이슨 이즈벨 커스텀 텔레캐스터 같이 보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네, 팬더입니다. 팬더 USA. 이번에는 쉘핑크입니다. 쉘핑크. 아프로 2 텔레. 앞으로 네. 해야죠. 그렇습니다. 로즈우드 쉘핑크 한정판입니다. 아, 저거는 제가 뭐 워낙에 또 저런 색깔을 좋아하기 때문에 눈이 가네요. 그 다음 시간에는 네, 역시 미펜의 75주년 애니버서리 컨메모러티브 스트라토캐스터 75주년 한정판 애쉬의 투 컬러 버번 버스트 피니쉬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개. 이제 오늘 맥펜을 두 대를 했으니까 또 이어서 미펜을 또 두 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